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때, 가만히 보면, 이거를, 이거 누구나 다 들어요. 근데, 들으려고 애써야 듣는 게 아니죠. 저절로 들리죠. 저절로. 그냥 들립니다. 야, 임마.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야, 임마란 이 말은 저절로 그냥 들려요. 그냥 일단 이 소리가 먼저 들리죠. 이 소리가 먼저 들리고, 그 다음에, 어이씨, 저 스님이 기왕 비유를 들더라도 좀 좋은 걸로 하지. 뭐 부처님 뭐 이런 걸로 하지. 어떻게 저렇게 저딴 말로 할 수가 있냐 하고 생각이 해석이 되죠. 그죠? 제가 한 말이 두 번째에서 해석이 돼요. 그죠? 근데 해석되기 이전에 그냥 들려오는 걸 먼저 알아요. 그죠? 그냥 이 소리가 났다라는 사실을 먼저 아는 것을 첫 번째 자리라고 해보자 말이죠. 첫 번째 자리. 소리가 들릴 때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냥 들려요. 이건 좋은 소리도 아니고 나쁜 소리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죽비 이렇게 계속 치니까 유튜브에다가 아, 스님 죽비 치는 거 너무 좋아하네. 그좀 그만 치지 좀. 뭐 저렇게 죽비를 사랑하느냐. 뭐 이렇게 할게 없으니까 그냥 죽비 치는 거예요. 뭐할게 없으니까. 손에 이거밖에 없으니까. 죽비를 안 치고 뭐다 똑같아요. 박수를 치든 소리를 내든 뭘 해도 다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기 이전에 이 죽비 소리가 듣기 좋다, 듣기 싫다, 죽비만 좀덜 쳐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해석하기 이전에 그냥 누구나 들려오는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냥 들을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서는 이제 해석이 들어가요. 여기 있는 사람마다. 즉, 첫 번째 자리는 똑같이 들어요.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똑같이 들어요. 그냥 들릴 뿐이에요. 들려올 뿐. 들려온다는 사실을 그냥 자각돼요. 그냥 알아차려줘요. 저절로 윗바사나가 돼요. 이거는 뭐 내가 애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아무 때나 인연이 만나면 그냥 바로 자각돼요. 바로 확인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지면 해석이 들어가서 이걸 판단 분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죽비 소리 좀 치지 말지. 기왕이면 좀 듣기 좋은 걸좀 치지. 그뭐 어디 딴데 보니 뭐 무슨 종 같은 것도 갖다 놓던데 종을 갖다 놓고 좀 치든지 하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식대로의 막 온갖 생각들이 막 해석 판단 분별된단 말이죠. 그거는 다 다르죠. 듣기 좋다. 계속 죽비만 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듣기 싫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즉두 번째 자리에 떨어지면 다 다르게 들려요. 근데 이첫 번째 자리에서는 똑같아요. 여기 계신 분이나 저기 계신 분이나 뒤에 계신 분이나 똑같이 들어요. 전혀 차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첫 번째 자리에서 듣는 그냥 들릴 뿐인 이 자리는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자리에서는 이제 내가 듣는다 이래요. 그래서 저기 혹시 나한테 욕을 했나? 어떤 소리가 들릴 때 저게 나한테 도움되는 소린가? 나쁜 소린가? 이거를 해석해서 들어요. 근데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냥 들릴 뿐이에요.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첫 번째 자리에서는 내가 개입되지가 않아요. 나라는 게.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 떨어지면 다 다르게 들리는데, 이 소리가 다 다르게 들렸는데, 제가 하는 설법이 다 다르게 들렸는데, 첫 번째 자리에서는 똑같이 들려요. 똑같이 그냥 들을 뿐이에요. 그건 내가 없다. 즉, 모든 사람이 이첫 번째 자리에서는 똑같이 들어요. 그냥. 똑같이 들어요. 그죠?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지면 내가 들은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자리에서는 내가 들은 게 아닙니다. 내가 들은 거면 두 번째 자리에서의 이 들음은 듣고 나서 내 식대로 막 생각하고 해석하고 내 식대로 조작을 하는데 첫 번째 자리는 조작할 수도 없고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들릴 뿐이니까. 그냥 들릴 뿐이 경험되니까. 이첫 번째 자리가 바로 실상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 공부라는 것은 이첫 번째 자리,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 매 순간, 그런다고 해서 해석을 안 하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은 해야 되는데, 해석하기 이전 자리에 먼저 확보하고, 그러고 나서 필요에 의해서 두 번째 자리를 써먹을 수는 있겠죠. 그걸 응무소주의 생기심. 집착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되 함이 없이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기는 해야죠.
근데 함의 없이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딱 있으면, 이 첫 번째 자리에 있으면. 즉,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남편이 딱 보여요. 남편이 딱 보자마자 그냥 보는 그 자리는 그냥 무언가를 볼 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자리 딱 떨어지면 원수 같은 남편, 아니면 사랑스러운 남편, 이건 이제 내 생각이죠. 생각으로 해석해서 그 남편을 해석한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걸 가지고 우리는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는 살았어요. 근데 그건 진짜 삶이 아닙니다. 생생한 실상의 삶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실상을 내 식대로 왜곡, 해석, 판단해서 내 식대로 왜곡, 판단, 해석한 이 가상현실의 삶을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 속에 빠져들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왜곡된 삶이죠. 오염된 삶입니다. 살다 보면 괴로움도 경험되고 행복감도 경험돼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칭찬 들을 때도 있고 비난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들을 때도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냥 그 소리가 경험되고, 두 번째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생각이 좋다 나쁘다로 끌려가요. 행복한 일이 있습니다. 행복한 일이 있을 때 막 행복해 하잖아요. 그런데 행복하다라는 내용을 쫓아가기 전에 행복함을 자각하는, 아는 이 뭐가 행복함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소리가 들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또 괴로울 때도 난 괴로워 죽겠어 하는데 괴롭다라는 사실을 아는 뭔가가 먼저 경험돼요. 첫 번째 자리에서 우리가 뭐 깨달음의 체험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나는 그때 쑥 내려가는 체험을 했어. 근데 지금은 사라졌어. 쑥 내려가는 체험을 했어. 했던 그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그 체험은 왔다가 갔죠. 지금은 없으니까. 근데 체험이 있을 때도 그 체험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뭔가가 있었죠. 지금 분명히 어제까지 있었는데 사라져버렸어. 사라져버렸어 할 때도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라졌다는 걸 내가 분명히 알잖아요.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내가 불행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즉,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괴로운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다라는 건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것이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아는, 그 일을 분명히 내가 알고 있어요. 그 밑바탕에서는. 그리고 행복할 때도 그 행복함을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지니까 저는 괴로워요. 저는 옛날처럼 행복해지고 싶어요. 이런 얘기는 하는데, 이건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지니까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막 조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괴로운 순간조차 괴롭다라는 것을 그냥 알고 있는 그 바탕, 배경,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무언가는 있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이 아는 놈 혹은 뭐 보는 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굳이 뭐 이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불성이다, 자성이다,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바로 오염돼버려요. 그건 무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적 영지라는 표현을 써요. 본래 공적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실상의 자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적해서. 그런데 영지, 소소영령하게 아는 알미 있어요. 이 소리를 그냥 알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자리 떨어졌을 때 해석 판단이 막 올라가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저는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괴로움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제가 다양한 괴로움에 대해서 아까 1교시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가면서 그게 실체가 없다, 그게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 없는데 내가 분별했고 내가 망상을 부렸고 내가 무게감을 실어줬고 내가 의미부여를 해서 내 스스로 내가 만든 허상에 빠져서 괴로웠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좀 자유로워질 수는 있지만, 그럼 막 얼굴이 환해서 집에 가지만 며칠 있다가, 나중에 한 두세 달 있다가 얼굴 한번 보게 되면, 요즘엔 좀 좋으세요 그러면 그때 잠깐 좋다가 또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이 실상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끌려가는 힘이 훨씬 크고 그 업습이 평생을 내가 그건 난 줄 알고 살았으니까 그 두 번째 자리에서 세상을 보는 게 그게 내가 본다고 생각하며 살았으니까 왜? 거긴 내가 있으니까 나라는 착각이 있으니까 나라는 게 뭔가 있어요 그 자리는 근데 첫 번째 자리는 나라는 게 없어요 첫 번째 자리에서는 이 소리를 똑같이 들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두 번째 자리 떨어지기 전에 첫 번째 자리에서 이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누가 들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뭐 대답을 하고 판단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대답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대답을 했다 하면 벌써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제가 어떤 말을 하든 제가 하는 말이 전부 다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설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똥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 뭐 법을 설하는 사람들은 선어로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법을 설하라고 입 밖으로 말을 아무리 거룩한 말을 할지라도 말을 내자마자 곧장 이 화살 쏘는 이건 뭐라 해야 되지? 관역이 되기 때문에 화살이 나에게 와서 꽂힌다. 즉 내가 아무리 수순하고 거룩한 말을 해도 그 말에는 허물이 있습니다. 그건 방편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어요. 그러면 화살이 꽂힌다는 건 뭐겠어요? 허물이 있으니까 그게 허물이라고 시비 거는 사람이 생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방편은 관역과 같아서 말을 했다 하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말을 했지만 평생 법을 설했지만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즉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실 때는 들은 바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법상 스님은 어떤 사상을 주장해? 아, 법상 스님의 사상 내가 잘 알아. 법상 스님은 이런 사상 저런 사상 이런 견해 저런 견해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셔.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야 하고 아주 막 정리 잘하고 해석 잘하고 정리 잘하고 판단 잘해서 불교교는 이런 거야. 법상 스님의 사상은 이런 거야. 그래서 일 무슨 사상? 관역을 부르는 일입니다. 스스로도 똥물을 끼얹는 일과 똑같다. 제가 대표로 이 입으로 그냥 똥물을 끼얹고 맞고 할 테니까 그래서 중요한 점은요. 이 첫 번째 자리, 이 자리는 있다가 없어지나요? 늘 작용만 하면 바로 확인되죠? 이 첫 번째 자리가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이거를 저기 깨달음이 어떠고 저쩌고 하는 말 싹 쓸어버리세요. 깨달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선어록에 보면 끊임없이 본래 무일물 한 법도 없다. 깨달음이라는 거 없다. 깨달음 부처는 부처라는 거 없다. 열반 해탈 없다. 열반 해탈은 중생들의 망상이 있으니까 그걸 깨주기 위한 방편으로 임시로 만들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다 없다. 다 쓸어버리란 말이죠. 그게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공적 없습니다. 그런데 영지 소소영영하게 알기는 해요. 우리가 완전 죽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듣고 화가 나면 화가 났다라는 사실을 알고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요. 번뇌 즉 볼이라고 하는 것이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에 끌려가면 번뇌라는 허상에 끌려가는 거지만 번뇌가 일어나는 그것을 아는 자리는 또 번뇌가 온 자리, 번뇌가 돌아가는 자리 그 자리 그게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건 있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디서 온지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알 수 있습니까? 이 첫 번째 자리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확인하겠다!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내가 내 눈을 찾을 거야 하고 온 세상 천지를 쫓아다녀 봐도 눈이 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눈이 다른 무엇을 봐도 상관없이 뭔가 봄과 동시에 보고 있는 눈이 그냥 확인될 뿐이에요. 그냥 알아차려질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내 눈을 직접 본 건 아니에요. 직접 본 건 아니잖아요. 즉 이건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이렇게 색성향 미촉법을 눈이 보고 귀가 듣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는 뭔가가 아니다. 그래서 모르는 줄 알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이럴 뿐이 자각이 돼요, 항상. 우리는 두 번째 자리 떨어진 생각도 있지만 그냥 이게 작용하면 바로 알아져요. 그럼 저절로 알아차려지잖아요. 애쓰지 않았는데 내가 했어요? 내가 안 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는 자아가 이걸 듣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들려줘요. 그런데 이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듣는 게 똑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어떻게 나라고 내가 안 들을 귀를 막지 않고 안 들으려고 귀를 써보세요. 안 들으지나?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괴로움이, 두 번째 자리 떨어지면 아까 말한 무수히 많은 괴로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괴로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인 방법은 이 실상의 자리, 이 자리가 확고부동하게 서야 이 허상에서 만들어낸 무수히 많은 진짜처럼 보이고 실상처럼 보이고 막 정말 내 인생을 괴롭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무수히 많은 경계들, 괴로움들, 그것들이 힘을 잃기 시작해요. 이 자리를 알아야, 이 자리를 확인해야, 이 자리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근데 이 자리에 늘 우리는 뿌리 내리고 있어요, 사실. 늘 뿌리고 내리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매 순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숨 쉬는 게 저절로 일어나고 있죠? 그거 내가 합니까? 내가 숨을 억지로 잘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일어나고 사라져요. 어떤 괴로움이 느껴진다? 그 괴로움이라는 게 일어났다가 이렇게 사라지죠.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이런 데 사라져요. 번뇌 망상이 이렇게 일어났다가 이렇게 사라져요. 근데 나는 괴로움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라는 걸 그냥 알아요. 보고 있어요. 번뇌 망상 일어났다라는 것도 알고 내가 번뇌 망상에 막 끌려갔네라는 사실도 알아요. 그리고 번뇌 망상 사라지면 번뇌 망상 사라졌네 하는 것도 알아요. 눈은 이렇게 늘 뭔가를 이렇게 봐요. 보고 해석하기 이전에 그냥 봅니다. 눈을 감으면 안 보는데요. 하지만 눈을 감으면 아, 어둡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둡다라는 걸 보고 있고. 즉 분별, 해석, 판단하기 이전에 늘 우리는 그냥 이대로 정견으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며 살아요. 그냥 저절로 보아집니다. 저절로 들려지고 저절로 알아차려지고.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저절로 아는 자리, 그 자리를 뭐랄까 확보하는 것, 이게 이제 마음공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실상의 자리에 딱 있게 되면, 근데 이 실상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게 뭔 쑥 내려가는 게 뭐가 필요해요? 그게 그런 체험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라 보다 확실하게 내가 정말 딱 확보하면 생생하게 체험한다 할까 하는 그런 순간이 있지만, 그를 딱히 정해진 이런 방식으로만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했죠. 뭐 엊그제는 보니까 질문하신 걸 보니까 어떤 분은, 이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이 있대요. 내가 예전에 뭐 교통사고 날 뻔했던 순간, 밤에 한밤중에 뭐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등에 그냥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가는데 갑자기 애가 툭 튀어나오는 바람에 아이고 내가 치겠다 싶은 아주 긴박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 찰나적인 순간에 뭔가 번쩍하면서 뭔가를 내가 본 것 같다. 또 어떤 분은 산행을 하다가 말고 갑자기 다리가 삐끗해가지고 그 옆에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해가지고 깜짝 놀라던 그 순간에 뭔가 문득 체험이 됐다. 또 얼마 전에 찾아온 어떤 또 스님은 본인이 어릴 때 집에서 뭔가를 막 이렇게 하다가 뭔가 이 전체가 갑자기 확 멈춰오면서 이 전체를, 이 삶 전체를 뭔가 보고 있는, 뭐랄까 보는 자랄까 하는 뭔가 이런 것이 강력하게 어떤 느껴졌다, 체험이 됐다.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뭔지 모르겠다. 언뜻언뜻 힐끗힐끗 우리는 그냥 이 자리를 확인하기도 하고 자각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뭔가 문득문득 강렬하게 자각하는 그 순간만이 자각이냐?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심심하게 늘 자각되고 있어요. 늘 보고 있고 늘 듣고 있고, 첫 번째 자리에서 보지 않으면 두 번째 자리에서 그 본 거를 해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사실은 경험하고 있고, 매 순간 체험하고 있고, 매 순간 이 소소영령하게 뭐 아는 자리라고 하든, 첫 번째 자리라고 하든, 그럼 뭐 불성이라고 하든, 그런 얘기 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알아차리든, 알아차려지는 것을 그냥 알아차리는 거죠. 삶이 이렇게 경험되는 것을 그냥 경험할 뿐, 볼 뿐, 들릴 땐 들을 뿐, 경험할 땐 경험할 뿐, 뭔가 일어날 때 일어날 뿐, 일어날 뿐, 사라질 뿐.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그 소리 파장이 경험될 뿐, 사라졌을 뿐, 끝. 그 실상의 자리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근데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지고 허상으로 쫓아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한게내 의식을 사로잡아서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구나. 저 나쁜 놈, 어떻게 복수할까? 이렇게 붙잡고 있단 말이죠. 허상으로 붙잡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허상으로 붙잡고 있게 되면 그게 나를 집어삼키게 돼서 내가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들려올 뿐. 그냥 그럴 뿐. 삶은 이럴 뿐이잖아요. 항상. 항상 이렇게 경험될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경험되는 이대로가 전부예요. 경험되는 이대로, 지금 일어나는 이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대로가 전부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부처가 따로 있을 것이다? 그런 부처 없습니다. 이렇게 경험되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기 뭐하러 부처니, 성품이니, 자성이니 이런 말을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매 순간 경험되고 매 순간 체험되는 그냥 이대로.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매 순간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자리가 있다라는 사실도 생각조차 못 해봤죠. 왜? 습관, 의식의 습관 때문에. 이 중생들은 의식의 습관, 이 의식의 습관은 경계를 만나자마자 바로 해석하니까. 그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입니다. 18개. 눈으로 보자마자 그냥 볼 뿐인데, 보자마자 해석하고. 귀로 어떤 소리를 듣자마자 그 소리를 해석해서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에서 쫓아가서 취사 간택하고, 모든 걸 이렇게 취사 간택하면서 그 취사 간택한 것대로 안 되면 괴롭다고 생각해요. 취하고 싶은 건안 취해지면 괴롭다. 거부하고 싶은데 거부되지 않으면 괴롭다. 왜? 그 취하고 버려야 되는 그 취사 간택심, 그 쫓아간 마음,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마음, 그걸 나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허상의 나, 허상의 나를 쫓아가게 되면 평생 괴로울 수밖에 없고, 그 괴로움을 해결하느라고 허덕이면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시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비효율성이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비효율적으로. 왜? 나는 그냥 이렇게 주어진 이대로의 삶을 그냥 살면 되는데, 내 스스로 계속해서 보는 것마다 문제를 만들어내고, 듣는 것마다 문제를 만들어내고, 모든 경험에 다 취사 간택을 하면서 괴로움을 양산해내는 삶을 살아왔던 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마음 공부하는 삶으로 돌이키고자 한다면, 이제 지금 이 자리로 늘 돌아오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따로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방법은 없지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는 것밖에 더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지만. 근데 분명하잖아요. 좀 눈앞에 항상 실상이 있잖아요. 눈앞에 있는 걸 해석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해석 안 하고 무심히 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그냥 무심히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항상 무심히 보고 있어요, 사실은. 취사 간택을 안 하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좋아 보이는 뭔가가 탁 튀어나오면, 사실은 많은 게 튀어나오고 있는데, 많은 게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는데, 그것 나머지는 다 그냥 스쳐버려요. 그러다가 그 중에 내가 딱내 시선을 잡아끄는 뭔가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갑자기 그걸 좋아하기 시작하죠. 옛날에 여러분들 연애할 때 보면 무수히 많은 남자, 무수히 많은 여자가 우리 대학교 캠퍼스에 다 있는데 난 그냥 있구나 하고 끝났잖아요. 그거 다 관심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캠퍼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딱 꽂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내 마음이 이제 딱 꽂히면서부터 그냥 일어나고 사라질 뿐인데, 사람들은 왔다 갈 뿐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내 안에 탁
사로잡아서 들어왔을 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삶은 언제나 일어났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 내가 조작할 수 없어요. 그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인연이 하는 거예요. 인연이. 전연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주무시지 말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는 나를 개입시켜서 내가 느낀다. 난 더 좋은 걸 느끼고 싶어. 내가 생각한다. 더 좋은 생각하고 싶어.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싶어. 내 인생을 바꾸고 싶어. 변화시키고 싶어. 내 의지로 다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내 의식으로 내가 판단하지. 세상이 좋은 세상인지 나쁜 세상인지 헬 조선인지 아니면 살만한 아름다운 곳인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지. 이렇게 전부 다 나를 내세워서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해왔던 것이죠.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어요. 모든 것은 내 눈앞에서 이 대기 대용의 우주가 그야말로 이 연기법이라는 것이 대기 대용이라는 건 하나의 거대한 어떤 연기법의 기관 같은 무언가가 한바탕으로 굴리고 있단 말이죠. 큰 공장에 전원 스위치 딱 내면 그 큰 공장에 있는 무수한 톱니바퀴가 일시에 돌아가면서 구가광하면서 공장 전체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 우주 법계 전체가 그렇게 하나의 주인공으로, 이건 주인공이라는 말을 써서 그런데 그냥 하나의 인연법으로서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내 맘대로 한다? 아, 이것처럼 어이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냥 그 사람에게 누가 그 사람에게 공기만 싹, 내가 한 뼘도 안 되는 요 자리에 공기만 싹 빼버려도 나는 바로 죽을 건데, 공기만 없어도 바로 죽을 사람이 내가 한다. 공기의 도움 없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내가 법해왔다. 무수한 도움이 없었으면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한다라는 게 허상이고 망상입니다. 불교는 무아라고 하잖아요. 무아, 연기 즉 무아 이릅니다. 연기법의 세계는 나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벌어지고 사라지고 끝. 근데 우리는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을 알아요?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을 알아요? 구경하면 됩니다. 영화관에서 편안한 안락의자에 앉아서, 객석에 앉아서 구경꾼이 되어서 그 영화가 내 눈앞에서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변화됩니다. 로맨스도 있고 액션도 있고 뭐 온갖 영화가 막 펼쳐질 내 눈앞에서, 여러분 눈앞에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그냥 펼쳐지고 있고 나는 한 발짝 떨어져서 그 모든 내 목전에서 경험되는 그 즐겁고 재미난 아주 박진감 넘치는 아주 흥미로운 영화는 내가 직접적으로 막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잠깐 흥미롭게 보고 끝나는 건데, 이 삶이라는 영화는 막 생생하잖아요. 아플 때 진짜 아프잖아요. 이게 뭐 3D, 4D, 5D도 아니에요. 막 108D 이상이에요. 막 그냥 생생하게 직접적으로 경험이 되면서 되잖아요. 이걸 마음껏 즐기면 됩니다. 마음껏 누렸으면 됩니다. 그래서 삶은 하나의 놀이터예요. 놀이터. 유희 삼매. 하나의 즐거운 유희? 즐겁고 재미난 놀이터거든요. 이곳에서 괜히 지 혼자만 심각해하는 거예요. 본인이 만든 심각성을 가지고 자기 혼자서. 이 놀이터에서 다들 즐겁고 재밌게 노는데, 물론 이제 다들 괴롭게 스트레스 받고 살지만, 근데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희한하게도 내가 이 법에 대한 안목이 없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정말 깨달음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어. 그냥 2500년에 부처님 혼자 깨달은 거지 그 이후엔 깨달은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본인의 안목이 탁 뜨고 나니까, 야, 스님들 진짜 반성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제가 신도님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눈을 뜨고 자유롭게 살고 있지? 너무 놀랍다. 또 스님들 중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하고 뭐 큰 스님이고 막 이런 분들보다도, 저 유튜브 영상을 보고서
의외로 또 스님들이 많이들 찾아오세요. 근데 대화를 나눠보면 그 스님들이 문득문득 눈을 뜨고 확인하신 스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뭔가 내가 쉽게 말해서 그냥 시쳇말로 한 소식 했다 치면 갑자기 내가 말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말도 잘하고 갑자기 설법도 잘하고 뭐 갑자기 모든 게 다 좋아지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지 않아요. 자기가 사는 대로 또 살아야 돼요. 자기가 사는 대로 삽니다. 때로는 안목이 밝은 스님인데 본인은 아무리 설법을 해도 사람들이 안 온다고. 그 어떤 스님은 참 오셨는데 정말 안목이 좋으시고 참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정말 아주 열심히 정말 공부하는 스님인데 조만한 포교당을 하나 내셨어요. 그 스님 그러면 저 신도님들은 몇 분이나 오세요? 그랬더니 한 명도 안 와요. 벌써 몇 년째 한 명도 안 오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그나마 옛날에 모아놓던 그 기도 스님으로 살면서 모아놨던 돈을 지금 야금야금 까먹고 삽니다. 아니 스님같이 나름의 어떤 안목을 갖춘 분이 신도님들하고 좀 이렇게 공부도 하고 포교도 하고 이렇게 하시지 이런 얘기하면 더 안 옵니다. 그래서 그분도 나름 이제 방편이긴 하지만 하도 주변에서 자꾸 봐달라고 하는 사람만 찾아오니까 공부하자 하면 떠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조금 옛날에 공부했던 거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봐주는 척을 나름대로 하고 산다고. 봐주는 척을 하면서 어쨌든 이 공부를 끌어당겨 보려고 막 나름 노력은 하며 산다. 이렇게 참 부끄럽게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러나 내가 하여간 내가 그걸 위해서 하는 그걸 하는 게 아니니까 하고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분도 계세요. 즉 삶이라는 인연법 따라 주어진 삶은요, 그 인연의 법칙대로 갑니다. 부처님도 외도들이 부처님 공격하고 욕하고 부처님 죽이려고 막 자객을 보내고 부처님 인생에 막 온갖 서글픈 일들도 많이 생겨요. 막 시비하고 욕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지금처럼 막 그 우리는 요즘에는 댓글 보고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자살도 하고 이러잖아요. 부처님도 부처님 외도 온만 주변 그 종교인들이 부처님을 막 모함하고 해서 심지어 정교하게 세 번이나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정교하게 엄청 예쁜 여인을 아주 10개월 동안 아주 지독하게 연습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밤마다 부처님 절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는 걸 사람들이 보게 만들고 그것도 새벽에 부처님 처소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이거를 근 10개월 가까이를 하도록 시킨 거예요. 이제 4주를 해가지고 돈을 주고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인한테 부처님 이렇게 법회할 때 딱 나타나서 여기다 이제 표주박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뱃속에 있는 애기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 당신 아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하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게 표주박이라는 게 알려져 또 뽀록이 나니까 그 다음에 비슷하게 다시 정교하게 또 다른 여자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그렇게 하고 나서 부처님이 당황했을 때 이 여자를 그냥 죽여서 묻습니다. 그 사주한 사람이. 그러고 이제 소문이 막 난 거죠. 부처님은 아주 두 얼굴의 사나이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얘기하지만 이런 짓을 벌였다. 근데 나중에 그 여인을 죽이라고 사주를 받았던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너무 마음의 짐이 있어가지고 주막에 가서 막 술을 먹다가 술 챙김에 내가 다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어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이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그게 이제 드러나고 이런 일이 세 번에 걸쳐 있었고 뭐 말하자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막 그냥 탄탄대로를 걸으신 분이 아니다.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살아왔어요. 상관없습니다. 왜?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괴롭다라고 해석하는 삶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이지만 늘 첫 번째 자리에 있으면 일어났지만 일어난 바가 없습니다. 괴로운 일 일어났지만 뭐지? 분명히 이 괴로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이게 어디 갔지? 왜 이렇게 가벼워졌지? 나는 깨달음 이런 거 모르겠다. 체험 이런 게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때 그게 깨달음인지 아닌지 뭐 모르겠다. 그런데
저 스님이 얘기하시는 아, 그 자리, 그 자리가 내가 알 것도 같지만 모를 것도 같지만 모르겠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뭔가 와닿는다. 뭔가 그렇지 그렇지 하고 와닿는다. 공감이 된다. 이게 머리로 이해하려면 막 기를 써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냥 와닿는다. 그게 이제 가슴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렇게 와닿다가 문득 이렇게 더 확고부동하게 알아지는 어떤 전환점을 겪기도 하고, 또 이게 전환점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게 지나가도 가기도 하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연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게 하나의 상이 됩니다. 상이, 법상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걸려서 시간을 허비해요. 오랜 시간을 허비합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문득 옛날에 그걸 알았던 것 같아 했던 사람들, 지금 깨달아서 깨달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불교 공부는 하는데, 불성, 자성 얘기를 맨날 듣는데, 나는 몰라, 난 몰라 하고 살아요. 그럼 나중에 눈을 뜨고 나니까, 아이고, 이 바보였구나. 근데 이미 다 알던 건데, 내 머릿속으로 깨달음이 그런 걸 수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보니까, 20대 때 제가 아마 제비꽃을 보고서 뭔가 삶이 변화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 제 심정이 그랬어요. 심정이 뭐였냐면, 이렇게 절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뛰어다니고 신도님들 왔다 갔다 하고 뭐 스님들도 만나고 막 왔다 갔다 내 목전에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야 이거는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이걸 얘기할 수도 없고 뭔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뭔가 야저 사람과 내가 다른 세계, 뭐랄까,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아,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 이게 나는 어제와 이제 다른 삶을 사는구나 하는 뭔가 모르는 그런 정도만 있었지.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 깨달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게 깨달음일 거라는 생각은 0.1도 안 했어요. 왜? 그 당시 내 머릿속에는 깨달음은 어마어마한 거일 수밖에 없어. 어마어마한 거야. 막 세상이 뒤집어지는 엄청난 사건이야.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누군가가 그게 그거야. 그거밖에 없다. 지금 이 자리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그렇지, 그렇지. 그거밖에 없지. 하고 나서도 또 한동안 긴가민가? 그럴까? 아닐까? 그럴까? 아닐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을 오래 보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명명백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다른 게 없단 말이죠. 이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은 경우를 보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습, 업습 이런 게 계속해서 자신을 힘들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나 우리는 이첫 번째 자리, 이 자리를 놓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이 자리에 있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이 법문을 꾸준히 들으면서 이첫 번째 자리에 대한 어떤 확립 인식, 이것에 대한 발심을 하고 늘이 자리에 대한, 왜? 법문이라는 게 뭐예요? 이 자리를 늘 확인시켜 주는 게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문을 꾸준히 들으면 내가 늘 평소에는 여기로 끌려가고 저기로 끌려가고 이 생각에 끌려가고 저 허상에 끌려가면서 늘 허상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다가도 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실상이 도대체 뭔가 하는 이 궁금증. 그러니까 사람이 문득문득 그냥 멍해지는 시간을 보내요. 지하철을 타다가도 남들은 다 생각 속여를 거닐고 있는데 본인 혼자만 뭐지? 말하자면 그냥 이 모든 게 이렇게 경험되고 있는 건 확실한데 이 경험되는 걸 매번 볼 때마다 해석하고 있어요. 지하철에 있는 연인이 뻣뻣하고 있으면 쟤네는 왜 저러고 이러나 뭐 어쩌고 저 옛날 생각도 나고 이렇게 생각을 따라가다가 그냥 무심히 보게 되고,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 소리들을 그냥 무심히 듣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그냥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와 그냥 같이 이렇게 있어줘요. 생각을 아무런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고, 아 저도 이제 아까 그 지하철에서 공항버스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냥 이렇게 있는데 그냥 많은 소리들이 무심히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 이렇게 그냥 경험될 뿐, 거기서 더 엄청난 대단한 무언가를 추구하지 말고 바라지 말라는 거죠. 이 심심하고 당연한 이첫 번째 자리에 이
이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늘 확인되는 자리, 이 자리를 늘 가깝게 지내려고 그냥 버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바사나 알아차림, 알아차림 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차림 돼요, 그냥. 어떤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가 그냥 알아차려지잖아요.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알지만 우리는 생각 속에 있느라고 그 소리를 못 듣고 있어요. 생각 속에 있느라고. 생각이 허상의 힘을 쓰니까 이 실상의 자리가 전혀 경험이 되지 않는 거죠. 놓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명상을 얘기를 하고 하는 것도 명상, 제 유튜브에 보면 유도 명상 이렇게 해놓은 이유도 제가 이 사람들의 심리를 워낙 알고 제 머릿속에 번뇌망상의 구조를 아니까 다른 사람들의 번뇌망상의 구조도 똑같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가만 명상하세요. 죽비 세번 치고 30분 있다가 또 한번 죽비 세번 치고 나오면 저는 편해요. 제일 편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30분 중에 28분을 망상 부리다가 있을 게 뻔하니까 한 10초, 20초에 한 번씩 유도 명상해서 말로 자꾸 이끌어 주는 걸 통해서 자꾸 이렇게 망상심에 끌려다니는 거를 자꾸 이렇게 차단하면서 언제든 자꾸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게또 어렵다고 하니 그냥 무심하게 호흡을 관찰하든 몸의 느낌을 관찰하든 판단, 분별해서 관찰하는 그냥 관찰하도록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이런 다양한 방식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명상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든 뭐 절을 해도 좋죠. 절을 하면서 그냥 무심하게 내가 절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그냥 자각하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그냥 절할 뿐. 산책을 하면서 그냥 산책할 뿐. 그냥 산책을 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냥 경험하고 꽃한 송이를 그냥 무심하게 바라보고. 저는 그때 20대 때 그게 어떤 자연을 보면서 탁 뭔가 참 전환이 되어서 그런지 그 순간에 저는 이제 뭐랄까 늘 법과 함께 했다 이런 느낌보다도 이 완전한 자연의 아름다움 이것을 왜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지? 이 완전한 내 머릿속에 이 시끄러움 말고 그냥 눈만 탁 뜨면 눈만 떠서 하늘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고 풀한 포기를 바라보면 곧장이 아무 일 없는 고요함이 풀한 포기가 너무 고요함인 거예요. 산행을 하는 것이 산길을 걷는 것이 너무 고요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공부고 뭐 이런 생각 없이 그냥 그 자리가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홀로 자연의 숲길을 걷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막 그냥 약간 중독되듯이 막 산에 다니게 되고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히말라야도 가게 되고 뭐 뭔가 자꾸 이렇게 홀로 있는 고요히 있는 이런 시간을 나도 모르게 자꾸 그냥 챙기게 된달까? 저절로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 수행한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그게 좋으니까 그게 내가 뭔지 모르게 그 자꾸 끌리고 끌어당기니까 그냥 저절로 그 공명 자연의 무심함과 저절로 공명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씩 제가 그뭐그 당시 뭐 군에 있으면서도 휴가를 있는 대로 하여간 막 하여간 틈만 나면 휴가 이틀 3일 막 휴가 내 가지고 지리산 갔다가 설악산 갔다가 대충 있으면 한 2, 3일씩 그냥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젖어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꼭 그러지 않더라도 무심하게 뭔가 그냥 이 무심함과 함께 할수 있는 근데 그게 산에 가야지만 되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하철 속에서도 시끄러운 시장 통해서도 더잘 확인되죠. 이 시끄러움이 그대로 확인돼요. 절에서 우리 절에도 보니까 그 그냥 우스개로 저 뒤에 있는 노보살님들 옛날부터 다 있는 노보살님들이 이렇게 약간 뭐랄까 막 시끄럽게 떠드시면 이렇게 다니면서 조용히 좀 하세요. 얘기하시고 또저 나중에 들었는데 보니까 어떤 저 젊은 보살님이 아주 짧은 치마 입고 앞에서 딱 앉아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집어가지고 저 뒤에 앉으라고. 왜 그러세요? 이랬더니 아이 뭐 그냥 하여간 뭐 모른 척 하세요. 이러 그러더라고요. 뭐 그냥 한바탕에 재밌게 웃은 적이 있었는데 뭐 이제 나름 뭐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절에서 시끄러우면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라는 그 말이 시끄러움이지, 그죠? 조용히 하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장례가
힘이 멈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방편으로 조용히 하세요라는 말을 할 수는 있죠. 제가 하는 말도 그것과 같아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하면 되는 거죠. 그처럼 이제 우리가 수행 아닌 수행, 마음 공부 아닌 마음 공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이미 도착했는데 도착할 방법이 있어요? 이 소리를 이미 듣고 있는데 들을 방법이 있어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없지만 그나마 방법 아닌 방법으로 명상도 해보고 절도 해보고 뭐 나름 애써보긴 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게 그냥 법문을 듣게 돼요, 자꾸. 왜? 나도 모르게 자꾸 법을 듣게 돼요. 저절로. 그럼 머리에 이어폰 꽂고 혼자 이렇게 산길을 걷게 돼요. 함께 막 다니는 산행이 재밌었는데 이제 혼자 다니는 산책이 너무 좋아져요. 그럼 혼자 법문 듣다가 혹은 법문을 좀 귀 아프면 꺼놓고 그냥 무심히 내 마음을 보면서 걷고 또 그러고 책을 봐도 법문, 경전 이게 재밌지 나머지는 좀 시시하게 느껴지죠. 왜? 이 분별망상을 키워가는 의식을 키워가는 이 지식의 공부가 점점 재미없어져요. 옛날에 그렇게 막 눈물콧물 흘리면서 보던 그 드라마가 드라마를 끊게 돼요. 그냥 저절로 그냥 내가 억지로 끊으려고 안 그래도 그냥 저절로 좀 시시해지죠. 이 공부에 딱 실상의 자리에 그냥 딱 있게 되면 그냥 실상의 자리는 늘 즐겁고 재밌어요. 근데 이 허상의 자리에서 막 만들어내는 무수히 여러분 내 망상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영화나 드라마를 만든 사람들이 막 온갖 머리를 굴려가지고 만들어낸 남들의 인생에서 등장하는 무수한 분별망상을 보면서 울고 웃고 하느라고 그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봐요. 저도 보면서 저도 옛날에는 그냥 눈물 안 흘리고 보는데 요즘에는 아무것도 아닌 드라마 여기서 전혀 울 포인트가 하나 1도 없는 포인트에서 혼자 눈물이 주룩 나요. 하다못해 뭔 아이돌 가수가 뭐 본인이 힘들게 이렇게 살았고 뭐 이런 얘기만 해도 갑자기 눈물이 막 나요. 그냥 막 그냥 확 교감이 돼요. 뭐 뭔지 모르게 그냥.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서 늘 고요 있을 때는 그냥 언제나 공부처가 돼요. 왜?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는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뭔 소리가 들리는지, 뭐가 보이는지를 그냥 확인되잖아요. 보일 뿐, 들을 뿐, 경험될 뿐. 이게 늘 확인되는 이것을 알아차려지는 걸 알아차리고 있을 때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그냥 늘 경험되는 걸 그냥 경험하고 있을 때 그 경험과 함께 할 때 그게 바로 수행이고 그게 바로 자등명. 자기 자신의 지금 이 삶을 이대로 펼쳐진 이 삶과 하나가 되어서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수행 아닌 수행이에요. 길 없는 길이고. 그리고 법등명. 법을 등불로 삼아야 되니 늘 이 법을 듣는 게 즐겁고 재밌으니까 자꾸 법문을 듣게 되고 법이 있는 곳에 자꾸 가서 나도 모르게 거기 가서 앉아있게 되고 조금 전에도 어떤 분이 이제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부사님이 어머머머 하면서 저 스님이시냐고 법상 스님 아니냐고 그래서 어떻게 예 이랬더니 당신이 한 5, 6년 전부터 그 문자 서비스 보내드리는 문자하고 또 이렇게 저기 달력 같은 책 그 글들을 매일같이 타자를 쳐가지고 하루에 자신의 도반들 그룹에 보내주다가 나중에 이제 가족 그룹에 보내주다가 친척 그룹에 보내주다가 카톡 그룹 열몇 군데 그룹에 이렇게 보내준 게 벌써 이제 한 4, 5년째 보내주고 있어서 근데 이 열몇 그룹에 한 100몇 명 정도를 막 보내주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보내주는 것을 받는 사람들이 10분만 늦게 와도 막 항의 전화가 온대요. 왜 또 오늘은 늦었느냐? 왜 그러냐 좀 뭐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보내준 거를 나도 복사해가지고 다섯 그룹, 열 그룹에 보내주고 있는데 네가 10분 늦게 보내주면 난 이 사람들한테 욕먹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아주 신심을 가지고 내가 법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불법을 편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얘기가 이게 피라미드처럼 내가 100명쯤에게 보내는데 거기서 또 보내고 또 보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받아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도반들과 만나면 밥 먹고 차 마시면서 공부 얘기한대요. 늘 공부 얘기한대요. 그때 며칠 날 보내줬던 그 얘기가 이런 얘기야? 아, 그 얘기는 이런 얘기 아니야? 하면서 법담을 나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대박. 이 스님이 부산으로 온단다. 우리 동네로 온단다. 뭐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또 막 와서 뭐 불교대학 강의도 같이 들으시고 이제 이러시는데 이게 상구불이 화중생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인연 닿는 대로 이건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요 이게 싫다 이런 사람들 싫은 사람들 얘기하세요. 문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띠릭 하는 것도 귀찮아. 싫으면 그 사람은 빼주면 되는 거죠. 빼주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 계속 보내준다. 그럼 그거는 법을 펴고 인연을 맺고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 상고보리는 내가 내 공부하지만 화와중생으로 일체중생을 구제하려고 마음은 내는데 그 누구도 피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피해보는 사람은 얘기하면 언제든 빼주면 되니까 피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내가 그러면서 이 좋은 게 그거랍니다. 그냥 맨날 그냥 보내주다가 가끔 한 번씩 특정한 사람이 힘들어하는 친구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친구한테는 별도로 이 좋은 글 하고 그 위에다가 요즘에 너무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좀 힘냈으면 좋겠고 또 이 링크 있는 법문도 한번 들어봐 뭐 이러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서 보내면 더욱더 감동을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져줬구나. 너무 따뜻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상을 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포교를 하면은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받는 사람들도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러면 그냥 저절로 법에 대한 공부도 되고 또 나만 공부하기가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제 그 오시는 분이 비행기 타고 왔다가 내려서 오늘 4시 서울 법회 가시냐고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아까 마침 2시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한 20분 시간 되시면 뭐 커피나 한잔 하시자고 그 거사님이 두 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잠깐 앉아서 차 한잔을 마셨는데 그 거사님이 아니 그 거사님은 보통 보살님들 쫓아다니느라고 그 힘드실 텐데 이랬더니 거사님도 보살님이 자꾸 보내주니까 처음엔 이게 먹는가 하고 이렇게 보다가 나중엔 이제 본인도 좋으니까 본인도 이걸 이제 여기저기 이제 막 보낸다 이러면서 저한테 막 보내주시더라고요. 보여주시면서 거사님이 그 제가 그 보살님한테 보살님 그거 저도 하나 보내주세요. 아, 저도 이제 컴퓨터가 있어야지만 되는데 이게 여기서 바로 이렇게 복사해서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랬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내 주변을 법으로 물들이면 이건 사실 하나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내면이 공명을 해요. 이게 처음에는 와닿지 않아도 여기도 무수히 많은 분들이 지금 천주교 기독교 신자분들 많이 오셔요. 그분들이 내 안에 있는 이 신성이랄까? 자성이랄까? 불성, 신성, 뭐 영성이랄까? 그 자리, 그 신의 신과 공감하는 자리, 신과 소통하는 자리, 그 자리는 늘 있고 늘 확인되고 있거든요. 늘 그곳과 함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의 고향과도 같아요. 어떤 영적인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이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실은 인연만 맞으면 이것과 공명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왜 자신의 고향 본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 마음 공부하고 법을 등불로 삼고 또 이 법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이웃에게 인연 따라 전해주고 그러나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막 억지로 전해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인연 있는 사람에게 인연 따라 이렇게 사시면서 또 마음 공부하시다가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